1056번입니다. 자, 빈칸 문제예요. 단락을 나눕니다. 그리고 1, 2, 3, 4를 봐야 돼요. 자, 빈칸에 들어갈 이 빈칸 문제는 자, 25년 수능 대비하시는 그 수험생들 기준으로는 빈칸 문제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목표 등급 한 2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빈칸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순서는 1, 2, 3, 4로 먼저 해석해야지 위에 다 읽고 1, 2, 3, 4 해석 안 되면은 읽어나면 안 하죠. 자, possess 소유하다죠. better physical ability 그러니까 더 훌륭한 좋은 신체적 능력을 소유한다. appreciate 평가하다죠. career guideline 경력 지침 이거를 더잘 appreciate 평가한다고요. use 사용하답니다. various ways 자, 이걸 하기 위해서죠. achieve things 어떤 뭐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create a more pleasant atmosphere 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 have a stronger control over reality 그러면 현실보다 더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 문장을 해석을 못하면 위에 읽으나 마나요. 쓱 봤더니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단락을 읽으시면 거의 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읽으면 틀림없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읽으면 틀림없이 답이 나와요. 이게 관연도 저 기출문제 아니면은 다 연계교재 문제입니다. 요 문장을 for example 앞 문장은 주제문입니다. 아주 변하지 않는 규칙이에요. 주장 예시이기 때문에 요 문장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근데 시간이 많으면 요거 읽는데요. 시간이 이제 우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페이지, 3페이지 문제가 선택지가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읽고 답을 찾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해설을 하니까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자, 많은 연구들은 found that. 자, 눈으로 쫙 읽으시고 여기만 읽으시는 거예요. 대절만 읽는 거예요. 자, pessimist, 비관주의자들은 more accurate. 정확해요. In their assessment than optimist. 오. 그 낙천적인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그 비관주의 이런 사람들이 더 그들의 평가에서 정확해요. 그러면 이 패시미스트가 갖는 긍정적인 거에 관한 이 예시가 나오겠죠, 이죠. 결과는 was that optimist는요, 이제 낙관주의자들이요, thought 그들은 had high degree of control the task예요. 이럴 때조차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제하지 못할 때조차 옵티미스트들은 하이 디그리 오브 컨트롤이에요. 높은 수준의 통제, 업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관주의자들, 패시미스트들은 정확하게 predict, 예측을 했어요. How much or how little control,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적게 통제하는가, 요거에 대해서요. 그들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적게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비관주의자들은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따라서 사업에서 비즈니스에서 it can be good 좋을 수 있다죠. to have 가져 진조입니다. some pessimists attach your team 그러니까 attach는 붙이다죠. 그러니까 너의 팀에 속해 있는 몇몇의 비관주의자들을 갖는 것은 좋을 수 있다. 때문에죠. 그들은 종종 그러니까 옵티미스트들보다 더 무언가라기 때문에 좋다. 비관주의자들은 낙관주의자들보다 더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경력 지침 이건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즐거운 분위기 안 되고요. 더 요거죠. 더, How much or how little control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그랬죠. 따라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쉽죠? 1057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꽉 차요. 40번 문제 중에서도 실제 수능보다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좀더 높을 것 같아요. 관연도 아마 수완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 보시면 이 관현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다 올려놨습니다. PDF 파일로요. 그거 꼭 한번 다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블로그하고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만 성실하게 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셔도 목표 등급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preoccupation. 이렇게 occupation은 이제 자리 잡다는 얘기고요. 이게 집착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뜻은. 그러니까 사전에 자리 잡는 거예요. 좌절이요. frustration. 네. unfamiliary. 그러니까 뭐 익숙치 않은 것 명사형이요. refuse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뭐뭇하지 않는다고요. 니글렉은 거절하다죠. 헤지테이션은 망설이다고요. 네. 이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나짜리는 좀 답이 적은 거예요. 네. 이렇게 가로 있으니까 좀 어렵네요. 자, 위에 다 읽었는데 화살표 문장을 이 요약문을 못 읽으면 읽거나 말하죠. 또 위에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모든 학교나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어서 답을 찾도록 하죠. 그러면 45분 안에 28개 문제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고3 아이들 중심으로 수업을 해왔는데요. 다 읽고는 답을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되게 상식이죠. 왜냐하면 위에 질문을 다 읽고 보기를 읽으면 보기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당연히 답을 찾을 수 없죠. 이거 시간을 낭비한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 질문을 다 이해했는데 화살표 문장을 못 읽어요. 요약문을 못 읽으면 위에 읽거나 안 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무조건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저널리즘이에요. 이거는 외래어라 그냥 뭐 저널리즘으로 할까요? 네. 자, A죠. 저널리즘은 A입니다. 뭐 기자는 아니고 저널리스트가 기자인데요. 하여간 저널리즘의 A입니다. 자, with reporting, bring news before other. 얘가 이제 lead가 lead 투명 3형식이고요. lead 목적어 to 부정사면 5형식입니다. 목적어가 부정사할 것을 이끌다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before other. 자,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아, breaking news 그러면 속보입니다. 자, 속보를 보도하려는 저널리즘의 A는 저널리스트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할 것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나 혹은 거짓 이야기나 혹은 프리머추얼 머추얼 그러면 이제 사람이나 동물은 성숙하다. 기타는 이제 숙성시키다. 그러니까 지금 완성하다죠. 그러니까 프리머추어는 미완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 기사나 미완성 기사를 쓰게 이끈다요. 그러니까 속보를 보도하려는 저널리즘의 집착인지 좌절감인지, 이거는 너무 쉽네요. 그리고 furthermore, 게다가 자, 요게 1번입니다. 자, 이런 거짓 기사나 미완성 기사를 쓰도록 이끌고 다음에 삐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삐하도록 이끌어요. 더 properly 적절하게 cover 포함하는 거죠. What has actually happened.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적절하게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고, refuse는 부정어입니다. neglect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뭐, 아니, 사건을 적절하게 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고, 얘는 부정어고요. 이걸 포함시키는 걸 소홀히 하는 거야. 니글렉은 정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니글렉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The obsession with getting ahead of the event. event. 사건에 앞서려는 집착. 그다음에 to the first. 첫 번째가 되려는 집착이게 됐죠. To report what is going to happen. 자, 일어날 것. 일어날 것. 일어나고 있는 것도 되죠. 자, 뭐 하여간 사건을 보도하는 데에 첫 번째가 되려고 하는 이런 집착은 자, result 이미 동사입니다. 결과를 초래해야 돼요. lot of waste action. 뭐 낭비된 행동. 그다음에 lot of incorrect. 부정확하고 꽤
미완성된 premature than story 이런 것의 결과를 초래하고요. any number of 야 any number of a number of의 변형으로 보면 돼요. 많은 어려움입니다. for government officials 정부 공무원들에게 자 많은 어려움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그거에다가 그거는 저널리즘의 눈을 take off예요. take off예요. 떼어놓는다, 분리시킨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자 사건을 앞서려고 하는 집착과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도하는 데첫 번째가 되려고 하는 집착은 이러저러 그러한 많은 어려움의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널리즘의 눈을 take off, a big part of the game. 그 게임의 커다란 부분과 이 기자들의 눈을 떼어놓게 해요. 그러면 게임이 뭐냐 이거야. 게임은 이제 우리가 경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업, 비즈니스의 개념이 뜻이 있어요. 왜냐면 게임에 뭐 먹이라는 뜻도 있고 엄청나게 뜻이 많습니다. 게임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여기서는 문맥상 일, 사건이 좋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 이외에 아주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맥상에 적절한 뜻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놀이가 아닙니다. 갑자기 놀이라는 의미가 나오면 좀 생뚱맞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비즈니스, 일, 사건 이런 정도의 대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아주 커다란 부분에서 기자들의 눈을 떼어놓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알고 되죠. What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고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엇인가? in 다 앞에 네. 그 일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하이프렌 기능이니까. 그래서 to the harm of us 우리 모두에게 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뭐 이끈다 정도면 좋아. 요거는 문장이 이제 축약이 돼서 생략돼서 뭐가 생략되는지 문맥상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좌절 안 되죠. 좌절 안 되고 집착인데 이 집착은 자, 기자가 거짓의 이야기나 미완성의 이야기를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지, 아니면 포함하는 걸 무시하게 하는지, 요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요거는 선택지가 좀 어렵죠. 정답은 네,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preoccupation 정도만 찾으면 되고요. 요 B번은 약간 좀 미미해요. 차이가. 뭐 그래도 아마 1번보다는 얘는 완전 부정형이니까 리퓨즈는요. 니글렉이 소홀히하다 가볍게 여기다 이게 더 좋겠죠. 정답은 네, 2번입니다. 58번이요. 자, 단락을 나눕니다. 제목이요. 자, 이제 24년 수능부터 요게 이제 이만큼 온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문장이 되게 길어진 거야, 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금 저희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그 28개 문제를 듣기 빼고 4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세요. 자, 무엇이 전통적 소비를 자 동기부여를 시키느냐, 모리베이트 아니 아니 얘기예요. 자, 커뮤널, 공동의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커뮤. 우리 커뮤니티 그러죠. 공동체예요. 네, 거기에 형용 사용해요. 공동의 프로덕션 생산품이요. 아, 겨울 음식의 뭐 공동의 공동의 집단의 생산품. 리필링 스탁, 스탁을 채우는 거죠. 스탁은 이제 저장품, 비축품, 그러니까 뭐 물건을 채우는 거예요. 서바이벌, 생존의 필요성. How to survive after a bear harvest. 좋지 못한 수확을 한 후에 생존하는 방법이고요. What constitute holiday ritual? 그러니까 휴일 의식, 의례를 무엇이 휴일의 의례를 구성하고 있는가? 여기서도 옵니다. 자, times are good. 자, 때가 좋아요. 좋을 때에 이런 얘기죠. Celebration of gluttony의 축제예요. 폭식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타임이 좋다는 얘기는 뭐 수확물이 많다. 여기서 봤을 때는요. 하여간 좋을 때에 폭식의 그런 셀러브레이션 축하. 네.
축하가 와 hell in winter season이야. 겨울에. 근데 stop. 그 비추품이 could not be refilled. 채워질 수 없었던 겨울에 폭식의 그런 그 행사, celebration, 축하 뭐 이런 것들이 열렸어요. 자, 이러한 의식들은 were more important than 잠재적인 hardship이에요. 잠재적인 hardship인데 뭐냐? Such celebration, 그러한 그 축제가 might later bring 나중에 가져올지도 모르는 여기까지요. 잠재적 어려움보다 더 중요했어요. 왜냐? 애저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것들은요, serve to bind죠. 이렇게 묶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는 ritual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의식들은 사람들을 together 함께 묶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자원을 분배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의식들은 그러한 축제들이 나중에 가져올 잠재적 어려움들보다 더 중요했다. 이건 이제 겨울 의식의 폭식 이런 그 셀러브레이션에 관한 얘기군요. 할리데이 리추얼들은요, 전형적으로 conservative, around cultural practice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 그 의식들, 의례들은 전형적으로 뭐 노래, 춤, 뭐 theater, 뭐 연극, 뭐 feasting, 뭐 축제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a great deal of time, 많은 시간을 뺏었죠. Take away from work, 자, 일하는 거에서 많은 시간을 뺏었어요. 그래서 겨울 시즌에 이걸 한것 같은데,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겨울 축제에 관한 얘기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겨울 축제로만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내용을 잘못 찾겠어요. 그래서 위에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전통적 소비는 was not particularly, 아주 특히, thrifty, 검소죠. 전통적 소비는 그렇게 검소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전통적 소비는 검소하지 않고 풍요롭게 사용했다. 이런 얘기네요. 따라서 concept of thrift, 검소, 절약의 개념은 emerge, 등장했어요. Out of, more, affluent은 풍요로운 화폐 문화에서 이 절약의 문화가 생겼고, 그 전에 아마 전통적인 소비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Traditional societies where resource가 자원들이 continue to be scarce, 아주 드물었던 이러한 전통적 사회에서 consumption, 소비는 was more, 더 seasonally, 다음에 communally, orientated, 향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원이 귀했던 그러한 시절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소비는 더 계절적으로, 더 집단적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다. 그럼 요게 이제 주제가 있군요. 그래서 좋은 때에는 폭식의 축제가 어떤 비축물이 채워질 수 없는 겨울 이런 식의 이루어졌고요. 그럼 이제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전통적 소비가 가능하죠. 공동의 생산 얘기는 아니죠. 소비에 관한 얘기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다음에 생존하나 봐, 이것도 안 되고요. 무엇이, 그러니까 1번하고 5번 중에 어느 게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트레디셔널 컨섬션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전통 사회에서는 저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소비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소비라고 하는 거는 화폐가 생겼을 때 이후에 이제 그 소비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화폐, 더 풍요로운 이런 화폐의 문화로부터 우리는 검소라고 하는, 절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따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좀 어렵죠? 네. 59번이요. 단락을 나눕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25년 올해 이제 내년 수능 대비하셔야 될 정도 지문의 길이고요. 한글은 더 깁니다. 요만큼까지 글자가 빽빽하게 채우고 1, 2, 3, 4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얘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다 다른 얘기니까.
개념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위에 다 읽고 여기서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위에 읽거나 말아요. 오늘날의 자유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개인 간의 차이로 인해서 안전을 위한 자유 제한 수위에 대한 말이 어려워요. 합의가 어렵다. 사회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자, in the face of 여기네요. 몸에 직면하여 정말 많이 나오는 전치사구입니다. The complexity, 복잡성과 uncertainty, 불확실성이죠.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많은 사람들은 willing, 뭐 기꺼이 투표하죠. For program that restrict freedom, 자유를 제한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에 기꺼이 투표를 해요. 현대사회의 이런 불안정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제한시키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예로. 그런데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항상 벗이 나오면 법도 읽으세요. 자, 낯이 나오면 부정어입니다. 만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made the same evaluation. 똑같은 평가. 그러한 거래입니다. 거래.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trade off. 그러한 거래에 대한 똑같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였군요. 자, rational individuals, 자, 개인, 그 합리적인 개인들은 will seek perfect balance예요. 아주 완벽한 균형을 찾을 거예요. Between freedom, 자유와 security, 안전. 안전, 니은이요. 안정, 둘다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안전에 대한 완벽한 균형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은 very 다양해요. Among individual, 개인마다 다양해요. Depending on 얘는요, according to와 똑같이 쓰입니다. 뭐뭐에 따라, the ability to benefit from freedom, 자유로부터 얻는 이익과 and bear, 인내하다, 품다라는 뜻이 있어요. The cost, insecurity, 그러니까 불안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과 자유로부터 이익을 얻는 이 능력에 따라서 개인들 사이에 이러한 균형, 즉 자유와 안전에 대한 이러한 균형은 아주 개인 차이가 심하다 이런 얘기군요. 이러한 변화는요, 차이, variation, 변수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major reason이에요. 왜 어렵냐? 이게 어렵냐예요. 이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agreement, 아이고 이거 잘못해서 on this issue예요. 이러한 이슈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유다. 자유와 이 불안전. 불안전을 내 비용을 인내하는 것과 그 자유로부터는 이익 요거에 따라 개인마다 이러한 균형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불안감이 그러니까 안전과 불안전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거죠. 개인 간의 차이로 인해서 합의가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하는 얘기죠. On this issue에 이러한 문제에 합의에 reach 도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이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차이 변수가요. 정답은 4번이에요. 네, 순서입니다. 자, 이 문제도 틀리시면 2등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 문제는 601번부터 하시면 되고요. 빈칸 문제는 1001번부터 이게 1260번이 아닌데. 아, 제가 번호 넘버링을 잘못했군요. 10 1060이군요. 1060이에요. 제가 번호 넘버링을 잘못했습니다. 1060이에요. 네. 자, unlike, 자, contemporary translator, 동시대의 번역가와 달리, 자, 성인들 책의 동시대 번역가들과 다르게, children's literature, 그러면 아동문학의 번역가는 can permit himself, 그 자신에게, permit 목적어 투부 정사인가요? 아니네요. 자, 자기 자신에게 a great liberty, 아주 커다란 자유를
허락한다 이런 얘기죠. Regarding the text, 원문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게 커다란 자유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아동 문학의 번역가는 원문과 관련해서 번역을 하는데 큰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결과로요. 얘를 먼저 읽어야죠. As a leader of minor position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지위죠. In children's literature, 아동 문학이에요. In the literary policies에요. 뭐죠? 문학의 다양한 체계 안에 아동 문학의 소수 지위의 결과로, 그러니까 전체 문학 영역에서 아동 문학의 그 범위는 되게 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동 문학의 번역가는 자기 자신에게 원문과 관련해 많은 그런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즉 가능하죠. The translators, 그 번역가들은 말이 안 되죠. 번역가들은 안 나왔죠, 아죠? 따라서 C는 안 됩니다. 이렇게. 즉, the translator, 자, 그 작가는요, 그 번역가는요, is permitted to, 그죠? 이 즉은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나중에 넣기 문제 할 때도 정말 많이 쓰이는 이제 접수한데요. 앞글에 대한 100% 같은 얘기예요. 부연 설명. 그러니까 즉, 이 얘기를 그대로 풀어서 한 얘기죠. 무조건 B가 나와야죠, 이렇게. 화살표를 쓰셔야 됩니다. 번역가는 manipulate, 조정하다. 여러 번 나왔어요. 변형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조정한다. 원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허락을 해요. By changing, 바꾸기, enlarging, 확대하거나 summarizing, 요약을 하거나 or deleting, 지우거나 adding, 뭐 더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원문을 조정하는 것이 허락이 돼요. C가 안 되죠? 그 작가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ld 이제 나오죠. 이러한 모든 절차들은 허락되죠. 이런 단지 이런 경우에만 이러한 방금 이야기한 절차들이 허락이 된다는 얘기야. 조건화될 때 뭐에 의해서? 자, 요거에 의해서 조건화될 때만 이러한 모든 translational 번역적인 절차들은 허락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translators adherence 정말 중요하다네요. 고수 지키다는 얘기예요. 고수 지키는 거에 의해서 이러한 거를 지키는 거에 의해서 조건화 될 때만 이러한 모든 translational 그러니까 번역적 절차들은 허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원칙이에요. 또 얘가 또 꾸며죠. 꾸미는 말에 또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는 구조가요. 자, 얘가 동사죠. 위치절 안에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번역이 기초가 되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작가의 고수에 의해서 작가가 이런 것들의 절차를 지키는 데에 의해 이렇게 조건화될 때에만 이러한 모든 번역적인 절차들은 수용될 수 있다. B, A죠. 정답은 2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